자, 이번에는 파워 코드와 8비트 리듬에 있어서 뮤트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은 C5, G5, F5의 코드 중에서 일단 G5. 자, G5 하나, 둘, 셋, 세 번째 프렛, 6번 줄, 5번 줄, 4번 줄 이렇게 세 손가락만 잡은 상태에서 옆에 뮤트 해주고요. 1, 2번 줄. 자, G5. 자, 보시면은 이제 하나, 둘, 셋, 넷, 네 번의 우리가 리듬을 보시면은 이렇게 치게 되는데, 앞에 X 마크가 붙어 있는 이거가 바로 뮤트인데요. 왼손 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G5라는 파워 코드에서 우리가 손에 힘을 꽉 누르고 있었을 때는 소리가 나지만, 여기 있는 손가락 힘을 빼버리면 어때요? 소리가 이렇게 죽어버리죠. 그래서 보통 뮤트 할때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떼버리는 게 아니라 누르고 이때 손에 힘만 빼는 거죠. 이렇게 힘을 빼면서, 그렇지만 여전히 옆살로 밑에 1, 2, 3번 줄 여기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해주셔야죠. 이렇게 해서 뗄때 이렇게 떼버리면 소리가 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 첫 번째 손이 여섯 줄을 다 이렇게 뮤트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G5 잡을 때 쉬었다가 힘을 빼버리면 이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이제 왼손 뮤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운, 업, 다운, 업 이렇게 해서 G5 코드를 네번칠 때인데, 첫 번째가 X이기 때문에 왼손에 힘을 빼주시는 거죠. 왼손에 힘을 빼준 상태에서 X, 그 다음 누르면서 업, 아시겠죠? 그래서 다시 한번 X, 업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X, 뒤에 세 번은 이렇게 소리가 날수 있게끔. 이게 첫 번째고요. 마찬가지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모두 다 X를 연습을 해보는 거죠. 여기는 치고 두 번째를 X로 해가지고 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런 식으로 해서 X 이렇게 되겠죠. 아시겠죠? 힘 빼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, 자, 세 번째에다 X를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. 마지막에 네 번째 X를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네 번째 X 그렇게 되면 이거 잡고 빼면서 X 아시겠죠?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리듬들로 노래를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자, C5 한마디, 자, 뭐 G5 한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리듬을 이제 해볼 거예요. 그리고 한마디는 8개가 들어가고요. X도 이제 좀 다양하게 넣어보는 거죠. 아시겠죠? C5 같은 경우에는 제가 X를 여기 뒤에 두 개, 여기 뒤에 두 개,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. 그러니까는 음표 두 개에 X 두 개, 음표 두 개에 X 두 개,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C5하고 G5도 코드까지도 바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, 그렇죠? 이렇게 음표 둘, X 둘, 음표 둘, X 둘, G5도 음표 둘, X 둘, 음표 둘, X 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보면은 C5를 잡고, 자, 보시면은 이렇게, 이때 6번 줄이 특히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가려줘야 되겠죠. 그래서 G5, C5, G5, C5, C5,
이런 식으로 뮤트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? F5하고 G5까지 넣어보고요. G5 넣어보고 리듬을 조금 바꿔볼게요. 그래서 자, 8개씩 우리가 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자, XX를 여기다가 XX 그죠? 음표 X, 음표 X 음표 X, 음표 X 음표 X, 음표 X 아시겠죠? 그래서 어떻게 되죠? C5 잡고 X 그죠? 다 X, 다 X, 다 X, 다 X 이런 식으로 다 X, 다 X, 다 X, 다 X 그 다음에 그죠? 다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볼게요.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죠? C5부터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? 그래서 C5를 잡고 음표 X, 음표 X, 음표 X, 음표 X, F5로 바꿔서 X, 음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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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5로 바꿔서 X, 음표, 음표, 음표 이런 식으로 리듬 연주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쳐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죠? 이런 식으로 X와 그 실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X하고 음표를 섞어서 넣을 수 있겠습니다.